T1PC방이 베이스 캠프란 이름으로 홍대에 오픈했다고 한다. 몰래 온 손님으로 가볼 예정인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오랜만에 PC방이라 기대가 된다. 잠입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잠입에 성공했는데 한번 PC방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배경화면에 저희의 얼굴이 있고요. 일단 모니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적응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군요. 비싼데요? 3시간만 하겠습니다. 됐다. 네, 로그인에 드디어 성공했는데 일단 화면에 저희 얼굴이 있고요. 오, 일단은 음식이 많이 있는데 짜파게티, 라면, 냉모밀. 음식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건 마음에 드네요. 떡볶이도 있고 테이커픽 해물 짬뽕라면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싸요? 왜 비싼지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7,500원인데 한번 이거 이제 시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왔는데 물이랑 얼음컵이 이렇게 나오고요. 원래 요즘 PC방은 약간 음식점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이 중요하거든요. 오. 흘리지 말라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테이커픽 해물짬뽕 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비주얼이 미쳤는데? 맛있는데요? 맛있는데? 맛있어요. 확실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싼 값 하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이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건강 음료수인데 몸에 좋아요. 몸에 좋은, 세상에서 제일 몸에 좋은 음료수입니다. 물입니다, 물. 자, 좀 매콤한 걸 좋아하고요. 건강한 거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는 맛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 음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셰프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고 계신다. 오늘은 좀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T1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볼 것도 많을 것 같고 일단 여기저기 다 T1밖에 없거든요. 유니크함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그냥 일반 PC방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좀 되게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힐링을 하러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바쁘다. 네, 좀 글러브로 가보겠습니다. 네, 와, 이제 밥 다 먹고 여기 계신 T1 직원분 박형준님이랑 T1 베이스캠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잠깐 앉아서 드셔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음식? 근데 음식이 확실히 좀 비싸긴 한데 맛있었고요. 그리고 좀 메뉴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되게 다양하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방학 맞아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 네. 들어오실 때 느끼셨겠지만 여기는 단순 PC방이라기보다 진짜 T1 팬들에게 있어서 뭔가 홈그라운드 같은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으로 느끼는 브랜딩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씩 둘러보면서 어떤 공간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여기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 뭔가 팬미팅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재밌는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먼저 출발 하니까 보이는 거기가 네. 선수석이라고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다섯 명이서 와서 선수가 된 것처럼 경기를 뛰어볼 수 있는 느낌이고 모든 곳에 T1과 코트리커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되게 공간이 넓네요, 근데 PC방이.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PC방보다 네. 훨씬 더 넓고 쾌적하게 됐고 지금 계신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매 경기마다 롤파티를 하고 네. 있고 롤파크에서 느껴지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다들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또 여기서 응원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느껴지시군요. 아, 네. 역시 여기 공간 이용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냥 선착순으로 오셔가지고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PC방 비를 안 내도 맞습니다. 아... 자리에 앉아서 응원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응원하셔도 돼요. 네, 짱이네요. 여기는 이제 저희 T1 굿즈존인데요. 네. 저희 유니폼들과 여기 또 저희 쓰고 계시는 레이저 마우스. 아, T1 샵 약간 앞마당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앞마당 멀티로 나와가지고 네. HQ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홍대에서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좋네요. 그 오신 김에 네. 저희 레이저 제품의 기념으로 왼손으로 한번 사인을 해보시는 아 왼손으로? 네. 네 왼손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요즘에 제가 붙여보네 네 잘 될지 모르겠네요. 세상 사인이 좀 이상해졌네요. 왼손으로 했기 때문에 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사인이네요. 확실히 왼손으로 하니까 어색하네요. 그럼 여기 다시 나누는 네. 걸로 하고 귀엽네요. 네. 저희 베이스 캠프의 특징이 게임샵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콘솔 게임 혹시 자주 하시나요? 아 저는 콘솔 게임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콘솔 게임을 해보시면서 이제 체험도 해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T1 굿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게임 관련된 것들이 모두 네.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여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은데요, 근데? 여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게임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게임기로 게임을 했어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돈을 쓰지 않고도 뭔가 구경할 수 있는 거리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 그냥 구경하고 여기서 체험해보고 가실 수도 있는 공간이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저희 라운지 공간인데요. 네. 여기도 공짜입니다. 아, 라운지가 공짜예요? 여기서 그냥 소파에 앉아 쉬셔도 되고 페이커 선수 피규어도 있어요. 네. 좀 닮으신 것 같나요? 스스로 보셨을 때? 일단 머리 크기는 좀 안 닮은 것 같긴 한데 닮은 것 같나요? 닮은 점수 7점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핫한 포토존이고요. 네. 여기 뒤에 있는 이런 것들도 빼서 사진 찍을 때 활용할 수 있어요. 페이커님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고르셔서 사진 찍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T1으로 가겠습니다. 기념할 만한 공간으로 재밌는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여기서 한 컷 찍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네. 공간이 곧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일반 PC존 말고 엘리트존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석도 충분히 넓고 쾌적하지만 거기보다도 더 넓고 쾌적하게 되어 있는 공간이 엘리트존인데 저희가 구마유 선수가 방문하셨을 때 네. 구석자리가 좋다고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저 끝자리에 구마유 선수가 사인을 해놓으신 자리가 아 그러네요. 구마유 선수가
먹으셨고 네. 그거 외에 내가 만약 그냥 일반인으로서 이상형으로서 PC방에 네. 왔다 하면 나는 보통 이런 데 앉을 것 같다는 곳 있으시면 저는 무조건 구석자리를 앉기 때문에 구석자리. 아니면 좀 사람이 없는 곳 그러면 아까 전에 앉으셨던 저 끝이 제일 좋으신가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아무도 이제 자기를 찾지 않는 안쪽자리 일단 저는 이 자리가 구석자리라서 마음에 들고요 또 뭐라 해야 되지?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짠나나 하고 가겠습니다 구마우신 선수가 구석자리를 차지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구석자리를 좋아해서 사인 남기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룸이 있는데요 프라이빗하게 즐기는 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공간인데 나중에 의진이랑 들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따로 예약해서 이제 뭐 총 4명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2명은 여기서 콘솔 게임 같은 거 좋네요 좀 인기가 있나요? 여기는? 네 지금 꽤 인기가 많고 특히 외국인 분들이 되게 네. 많이 있으시고 맞아요 외국에선 또 콘솔 게임이 엄청 흥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향이 좋지 않나요? 네 냄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향이 나고 있는데 저희가 곧 출시하게 될 T1의 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되게 좋은데요 근데? 네. 이게 그 향인가요? 네 그 향 중에서 아마 저번에 한번 맡아보셨을 건데 전이 향 근데 냄새가 되게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T1의 공간이다 향도 T1의 향으로 되어 있어서 네. T1을 진짜 만끽하고 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T1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와봐야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T1 베이스 캠프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 확실히 PC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아서 뭔가 전시관에 온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고 시간도 되게 빨리 잘 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둘러보고 T1 베이스 캠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